장마감 20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안착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61% 내린 679.49포인트. 전일 좀 크게 올랐던 반도체 주들이 오늘은 지지부진한 모양새고요. 리오프닝 주들도 살짝 쉬어가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이 안에서 마감 직전에 고민하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급작스럽게 하나 추가한 종목이 있습니다. OX에서 이 종목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네요. 히림을 보겠습니다. 오후장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어요. 지금 뭐 추가로 사거나 대응을 하긴 좀 어려운 가격인데 그래도 두바이에서 무려 1경원 규모의 어젠다 D33가 나왔기 때문에 D33이라고 읽어야 되나? 세계 3대 도시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오늘 이전에는 그 사우디 관련주였던 종목들이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네. 올라주고 있습니다. 마감에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더 들고 갈지 매도해야 될지 OX 확인해 보시죠. 기동현 대표님 X 주셨고요. 네. 저는 히림을 못 산다면 네. 한미 글로벌 유신이라도 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X인 거예요? 맞아요. 아. 지금 대안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미 글로벌이거든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히림은 지금 네옴시티에 막 가시화된 수주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히림 측에서도 지금 네옴시티 수주라든지 뭐 사우디 쪽 수주를 위해서 그냥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지 뭐 가시화된 지금 성과나 숫자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단에서 조금 찾아보는 건 어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히림 뭐 실적도 좋고 사우디라든지 네옴 쪽에 사우디 쪽에 포트폴리오도 조금 있고 과거에 그리고 뭐 공항이라든지 뭐 올림픽 관련한 뭐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상당히 잘 짓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림도 그렇고 뭐 한미 글로벌도 그렇고 실제로 네옴이라든지 사우디 쪽에 수주를 받게 되면 과거와는 그러니까 중동 신화 과거에 있었던 중동 신화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이제 뭐 네옴이라든지 이쪽에서 자금을 먼저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돈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억 규모의 공사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들고 들어가서 건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굴러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한 상황에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 지금 PF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도 않고 금리 상황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금 조달이 과연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계속 건설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주가 이루어졌던 한미 글로벌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대안주로 지금 한미 글로벌을 주셨는데 한미 글로벌도 26%나 오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두바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5% 정도 상승이었고 네. 6, 7, 8, 9, 10 오르다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분봉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을 그럼 종가 매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추가적인 후속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요즘은 당연히 이렇게 급등하면 네.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면에서 보더라도 네. 히림이 기관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히림에는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한미 글로벌 수급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거래일, 5거래일 연속 계속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본다면 한미 글로벌 눌림에서 한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라면 오늘 종가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네. 제 의견은 듣지 마세요. 좀 워낙 불나방스러워가지고 네. 눈에 띄는 것일 뿐 맞아요. 이런 거는 미리 산 거 아니라면은 좀 내 찬스가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히림보다는 한미 글로벌을 대안주로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OX 라온시큐어로 볼게요. 삼성의 녹스 매트릭스가 발표되면서 오늘 라온시큐어가 수혜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네. 나뉘어졌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 만약에 이 상승을 유지했다면은 네. 계속 오를
드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힘이 빠지고 워낙 보안주들이 변동이 커서 네. 그래서 저는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갑니다. 라운시큐어에 네. 대한 의견은요? 정말 불나방답게도 윗꼬리가 조금이라도 달리면 이제 쳐다보지 그렇죠, 않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라운시큐어가 지금 오르는 게 이제 삼성 녹스의 이제 공식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이제 녹스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여러 이제 전자기기들을 이제 매트릭스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보안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논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때마다 관련주로서 라운시큐어가 분류가 됐고 시세 분출이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라운시큐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원패스 플랫폼이에요. 우리 기존에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로 했다면 이거는 주로 다 생체 인식입니다. 뭐 안면 인식도 있는 거고 홍채, 지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기존의 생체 인식 플랫폼은 뭐 크게 이제 뭐 출입 통제 정도 단에서만 쓰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인터넷 안에서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여러 디지털 환경이 나오고 있지만 패스워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뭐 비밀번호도 막 30일마다 60일마다 바꿔줘야 되고 어느 곳에서는 특수 문자를 이걸 넣어라 저걸 넣어라 점점 복잡해지는데 생체 인식은 지금 계속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따지자면은 뭐 만약에 해킹이 당한다, 뭐 데이터 센터가 서버가 불이 난다든지 뭐 블랙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서버 단에 있었던 아이디 패스워드 그냥 우리 변경하면 되거든요. 근데 생체 인식 정보가 서버 안에 저장 이 돼버리면 이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 홍채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제 지문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생체인식 시스템이 서버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라운시큐어가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술이 이제 파이도 기반의 파이도 플랫폼의 이제 원패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생체인식, 뭐 지문, 홍채, 뭐 안면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 센터, 서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을 해놓고 이 공개 키값만 서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도라는 기술이 상당히 글로벌 단에서 중요해진 거고요. 이제 이 파이도를 지키기 위해서 파이도 얼라이언스라는 이 협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협회 안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같이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고 아시아 보안업체에서는 최초로 라운시큐어가 이 안에서 멤버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21년도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22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그래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IS 동서로 넘어가 볼게요. 중소형 건설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TMC 인수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부까지 올랐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TMC인데요.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의견 보시죠. 여기는 또 오로일치가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IS 동서가 TMC를 인수해가지고 네네.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제가 IS 동서를 그리 매력적으로 보진 않았던 게 워낙 예예. 건설사들, 특히나 중소형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IS 동서가 페메토리 시장으로 뭔가 타개하려는 움직임에 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네, 뭐 저도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네. 근데 그 과거 19년도부터 이미 IS 동서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과거에 인선 ENT죠. 네, 맞아요. 인수를 했었고 그 해에 똑같이 인선 모터스를 인수를 합니다. 폐기물 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인선 모터스, 뭐 자동차, 폐자동차 이제 파쇄하고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어떤 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그림들이 지금 IS 동서의 큰 그림.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단추가 다 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 본업보다 지금 매출이 지금 이쪽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TMC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티커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과는 조금 별개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청주에다가 2025년에서 2029년도까지 폐배터리 이제 밸류체인을 가진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탄산리튬이 나오게 되는데 한 10만 대 분량 정도의 탄산리튬 약 3천만 톤, 3천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폐배터리 밸류체인을 만든 IS 동서로서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밸류체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라봐 본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IS 동서에 대해서도 오 의견 주셨습니다. 폐기물 인선ENT라는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IS 동서인데 여기에 TMC까지 더해진다면은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SAM젠터 볼게요. 개인적으로 티니핑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조카 없으시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네. 이쪽에 생태계를 잘 몰랐는데 네. 제 주변에 이제 자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네. 이 티니핑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상장 첫날에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 이후로 좀 행보하다가 이제는 신고가 행렬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랠리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가격만 아니었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이 종목을 네. 관심 종목 안에 넣었을 텐데 네. 좀 오른 게 아쉽긴 하지만 네. 계속 보고는 싶어요. 네, 뭐 티니핑은 모르지만 네. 저는 세일러문이랑 바비 인형은 아는 세대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예린피치. 맞아요. 네. 과거에는 이런 IP들이 제대로 활용되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티니핑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세일러문과 그 뭐 이런 바비 인형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IP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쪽 키즈 쪽에 어떤 아이템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의문은 갖고 있었지만 지금 SAMG가 하고 있는 어떤 행보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OSMU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강력한 IP, 콘텐츠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콘텐츠, 업황 너무 좋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외자 판호도 많이 열리는 상황이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 애니메이션, 또 3D 애니메이션들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개봉이 되고 있고 중국도 리오프닝이 조금 더뎌진다면 지금 뭐 자가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레저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콘텐츠를 뭐 시청하는 부분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엿게 오든 짙게 오든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방어주의 성격으로서도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AM젠터 급등이었지만 오늘도 더 저희는 오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감에 기룡현 대표가 직접 고른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디지코. 디지코면 KT 아니에요? 네, 너무 쉽게 냈네요. 맞아요? 네, 마감에 산다 KT. 예. 왜 디지코를 고르셨는지요? KT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네. 그 배당락일 다음에 네. 그리고 하죠. 이제 뭐 CEO 관련해 가지고 뭐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 또 설왕설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주가 하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저는 지금 주가에 잘 반영이 되었고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주들까지도 내년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성장성도 갖고 스토리도 갖춘 업체가 어떤 이 외부적, 내부적인 어떤 그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낙폭을 갖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4분기에 보시면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플래그십 모델들 다 출시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간 요금제도 또 맞물리게 되면서 5G 이용 가입자 수 충분히 구조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정 과제에 6G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신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T가 뭐 통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OTT 플랫폼 CJ ENM이 가지고 있는 티빙과 시너지도 내고 있고 뭐 요새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KT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뭐 우영우 투자권 이런 것들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잘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올해는 계속 기대를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현모 회장의 23년도의 성과를 봤을 때 상당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만족스러운 성과들을 많이 냈어요. 연임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공격적인 배당은 물론이고 신사업 비중도 기존 30%
30%대에서 40%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제 행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KT를 충분히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정부가 통신 3사한테 조금 이제 매를 때린 거죠. 28GHz를 회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다시 이제 재경매를 하게 되면 28GHz도 다시 재경매를 하게 되는 거고, 통신 3사가 진짜 원했던 3.7기가에서 4기가헤르츠 단의 주파수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5G, 6G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밑으로 또 통신 장비주들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ES 2023 지금 개막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아무래도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XR, VR 기기인데요. 결국 웨어러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기기로 하면 이제 뭐 갤럭시라든지 애플 워치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갤럭시 워치를 쓰고 있지만 요금제 없이는 조금 힘듭니다. 5G라든지 LTE 요금제를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통신사의 수혜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종가에서 32,500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1차 목표가는 4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이후에 급락했던 대표적인 종목, 배당을 좀 많이 주는 KT도 있었고요.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은행주들이 급등하면서 좀 되돌리고 있거든요. 네. KT의 경우에도 이런 펀더멘탈단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1천 원으로 오늘 종가에 이 종목을 베팅해보겠습니다. 그 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같이 아쉽게 매도하고 있는데 네. 먼저 외국인이 사는 종목과 파는 종목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외국인 매수 상위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네.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이제 풀리게 되면서 부동산에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대출의 성장세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개인 신용대출은 앞으로도 그렇듯이 좀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단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적극적인 영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성장성이 올해는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번에 부동산법 규제로 인해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6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MLCC 업체들 금방 이제 재고 정리가 되고 내년도부터 가장 빠르게 반도체 단에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춘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MLCC 판매량 숫자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봤으면 좋겠고, 22년도 워낙 이 기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기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으로 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주 잔고는 뭐 과거에 비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목표 달성액에 항상 100%가 넘게 2년 연속으로 수주는 해왔었는데 워낙 이제 조선 쪽은 숫자로 찍히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이연 효과들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같고, 결국엔 요즘 같은 시장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한 4,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면치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들어서 조금 가시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도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이제 웹소설 쪽으로 이제 역주행 해가지고 순위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매수 바로 봐도 될까요? 네. 매수 상위로는 카카오입니다.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외국인이 카카오뱅크를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은 지금 카카오뱅크도 매수하지만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카카오 쪽으로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거래일 연속 팬엔터테인먼트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엔터라든지 미디어 관련주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강했거든요. 뉴
뉴도 그렇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SAMG 엔터도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제작사단에서 IP 지적 재산권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문은 계속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생각보다 좀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 두 자릿수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마지막으로 5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좀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은행주들이 그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네. KB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그 배당 다음 날 보여줬던 주가 급락들을 다 회복한 상태예요. 네. 이 은행주들의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규제 하나가 좀 풀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당을 좀 제한을 뒀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한을 안 뒀더라고요. 한 10% 이상대의 배당도 가능해진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신한지주도 그렇고 맞아요. 오늘 KB금융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맞물려가지고 부동산 3법이 풀리게 되면서 LTV 비중도 많이 풀렸어요. 기존에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높은 금리는 아직은 좀 부담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체크해 볼 게 있다. 높은 금리를 걸림돌로 꼽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는요. 코스피는 0.67%의 오름세 속에 227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공백을 네이버 카카오가 채워줬고요. 안타깝게 배터리 3사 셀업체들의 경우에는 오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0.59% 하락한 679.62포인트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